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죠. 어처구니 없는 통학 차량 사고였어요. 언제 튀어나올지 어디로 튀어갈지 알 수 없는 아이들. 아이를 태워보내는 엄마 마음은 오늘도 콩알만해집니다. 2016년 3월,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가 먼저 캠페인 사이트에 사연을 올리고 원장 선생님이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차로 변신 준비 완료. 현대자동차는 엄마들의 신청을 받아 통학 차량에 꼭 필요한 안전 기술을 보완하고, 엄마는 차량 스티커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게 앞장섰죠. 오늘도 어디선가 통통 튀고 있을 우리 아이들. 아이들의 차를 안전하게 바꿔주세요. 아이들을 지키는 기술을 신청해주세요. 엄마가 시작하면 달라집니다.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. 현대자동차.